그리고 민중 신학을 한의 신학이라 또 다른 말로 니크네임, 별명으로 하면 별명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의 신학이라는 게 A, Theology of 한. 무슨 말이냐면 이 한풀이를 풀어서 그걸 갚는 일을 하는 것이다. 거의 우리 민중신학이다.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 다섯 번째 세션, 오늘 두 번째 세션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민중신학, 해방신학 들어는 보셨나요? 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 복음을 왜곡하는 사실 가장 큰 신학 중에 그 신학의 부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신학에 그 자유주의 신학 중에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에 빠지신 분들을 좀 경험을 하면서 그분들의 주장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견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저기 만나게 됐는데 이 책에서 그 민중신학과 그 해방신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간명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책을 쓰셨나 제가 사실 궁금했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그 조영역 박사님이라고 그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이 책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투스 아카데미 진행하면서 기독교 보수주의에 대해서 다루는데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에 대해서 조영엽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소문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드렸더니 너무 흔쾌하게 강연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몸도 많이 불편하신데 먼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조영엽 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쪽에서 하시죠.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마이크. 들고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신앙의 자유와 또 트루스 포럼 모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부족한 종이 단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유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분석평가,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이북의 김일성이가 이남에 내려가면 경무대에 가가지고 군사독재 박정희 놈의 목을
잘라와라. 그래서 많은 간첩들이 난파했는데 거기에서 세 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는 김신조라고 목사가 됐고 다른 둘은 이북에 가서 열사가 됐고 우리 종로경찰서장이 그 관할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순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곧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가 월남전 파병도 하고 소독 광부 또 간호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먹고 살게 돼 가니까 사상 이념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다방면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수색에 정전학교를 세웠습니다. 정전학교라고 하는 말은 국군정신전력학교. 국군정신전력학교에 나와서 부족한 제가 명예 삼성장군으로 그러면 또 교만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제가 나와서 가르친 학생들이 전군 연대장, 대대장, 정운장교, 군목. 군목은 육해공군 해병대. 또 군목하게 되면 우리 개신교의 군목, 또 천주교의 신부, 불교의 스님, 종북 각계 각층 지도급 인사들에게 사상 교육을 주입시킨 강의록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좌파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8년 12월에 남북화의 협력이라고 하는 대명분을 내걸고 완전히 폐교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없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두 가지 파트인데 하나는 민중신학입니다. 민중신학이라는 게 뭐냐? 민중이라는 말이 1960년대 후반기부터 많이 나왔어요. 아마 한 몇십 개 단어가 되는데 민중신학, 민중민주주의, 민중문학, 민중예술, 민중교육, 민중언론, 민중해박, 민중교회, 민중성경, 민중통일, 심지어는 민중만화 등 민중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어. 여기 나에게 물을 한 컵 좀 갖다 줘. 그러면 이렇게 민중이라는 말이 지금 통상으로 되어 있고 이 말이 이 지금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중이라는 게 뭐냐? 우리 헬라어에는 우리가 헬라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고라고 이 그리스 나라 말. 이거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약에 번역될 때에는 헬라어로 번역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는 대로 셉트전트라고 70인 역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사전 보면 우리가 바이블 딕셔너리 말고 렉시콘 원문 사전을 보면 거기에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민중신학 이 사람들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만을 민중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민중신학에 있어서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을 말합니다. People. 그러나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강의를 해야 설명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정치적으로 politically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economically 셋째는 사회적으로 socially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뭐이냐 영어로 말하면 the oppressed 그래요 억압받는 자 왜 억압을 받느냐 보안법 폐지하라고 하니까 우리를 억압한다 양심수 속방하라고 우리가 외치니까 우리를 오갑한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하자고 하니까 뭐 반대한다.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자고 하니까 우리를 탄압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중이다. 그게 오갑받는 그것이 그래서 그 민중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economically는 더 poor 가난한 자들이다 이게야. 이 왜 가난한 자들이냐? 군사 독재 정권 처음에는 이승만 미제국주의 앞잡이 두 번째는 박정희 군사 독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종경 유착이 되어 가지고 전북 우리 노동자 농민은 완전히 가난뱅이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뱅이가 됐다 말이야. 뭐 게을러서 가난뱅이가 됐다든지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뱅이가 됐다든지 뭐 타고난 선천적인 그런 건 다 없는 게 우리는 그 원인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당한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 공산주의 막스 엥겔스 이 사상이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피입니다. 피. 피는 이 혁명이라고. 피는 이 살인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피로 그러니까 지금 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인민공화국 DPRK 거기에 깃발이 뭡니까? 하나는 낫이요 농민 하나는 망치야 그건 노동자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된 우리 인민공화국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갖다가 적용시켜서
모든 가난의 원인은, 그 근본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socially, 이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달동네다. 영어로 말하면 outsider라, 사회 저변에 있다. 사회 중심에, 서울로 말하면 비싼 강남이라든지 거기에 있지 않고 저 달동네 있다. 달동네 있게 된 원인이 저놈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말했는데, 일반 렉시콘에서 말하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다.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크라우드의 크라우드,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 계층,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이 민중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민중신학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가릅니다. 양로. 무엇을 갈라?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면에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 경제적으로 가진 놈과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강자와 약자,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기업주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 이렇게 철저하게 이분법으로 가르고, 그 이분법으로 가른 다음에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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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민중이고, 이거 이거 이놈들은 이거는 민중의 원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 각계각층의 계급이 있으니 이 class society, 이 계급 사회를 계급 없는 classless society로 만들자. 그래서 지상낙원을 만들자. 이게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자. 이 지상을 자기네들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그겁니다. 그 다음에 민중신학의 발생 동기와 그 시기는 언제인가? 조금 전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은, 반공법 폐지하자, 보안법 폐지하자, 뭐 자유민주주의 이 결단 노 일인 거 하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서 민중의 저항운동과 거기에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말이야 좋지요, human right, 인권. 요즘엔 복지. 그러니까 조 박사도 몇 년 전에 이중국적이야. 내가 미국에서 50년 사는 사람인데, 이중국적인데, 복지 하는 게야. 그러니까 우리 주민센터에서 조 박사님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니까, 연금을 받으라는 게야. 그래서 내가 왜 연금을 받느냐 하니까, 조국 군대와, 또 그랬던 조국 군대와. 그래서 그래,
내 노년은 첫째는 내가 책임지고 둘째는 내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국가에 의존해야지. 조건은 내가 국법을 철저히 지키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세금은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 나는 지금 한국에 나와서는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데 주민센터에서 사람 조 박사님 같이 도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렇게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의식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중민주주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이념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를 향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반사회주의적, 반국가적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공산주의 하면 신관에 있어서는 무신론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놈들은, 어리석은 놈들은, 악한 놈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건 무신론이야.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7장 이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안티크리스토스. 그 영어로는 엔타이크라이스트, 안티크리스토스야. 이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사상 이념적으로는 이게 적그리스도야. 도덕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됐는지 몰라.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 요게 정치 색깔 똑바로 해야 돼.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사람은 박원순 씨인데 매해마다 서울 광장에 전 세계에서 만 명 이상의 호모섹스 하는 것들, 남자놈들을 게이들이라고 그러죠? 계집년들을 레스비안이라고 하지?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바치는 세금으로 100% 에이즈병을 지금 치료하고 있어. 거기에 도우미까지 주고 있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게야. 타락된 거예요. 우린 동방예의지국이야. 과거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몇십 년 동안에 말이야 이런 꼴이 되었는가. 그래서 성소수라고 지금 저것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에는 사람이면 남성 여성이야. 짐승이면 순놈 암놈이야. 성소수자는 역사적으로 있어왔고 성소수자는 차별을 받아온 것이 있어요. 요즘엔 성소수자가 득세하는 때도 됐지만 성에 소수가 없다고 그래놓고 영적 분별력이 없도록 차별 금지해야 된다 그게야. 그러니까 차별 금지하라는 건 거기에는 귀가 바짝 하거든. 차별은 하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 자유자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아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마귀의 용을 용의 별명 니크네임 중에 하나는 이 혼미케 하는 용이야. 컨퓨전 하는 게야. 그래서 이게 오락가락 오락가락 알쏭달쏭 알쏭달쏭 그래서 그릴듯 하면서 그리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 미국에도 이 대법원을 슈프림 코트라고 그래. 우리 한국에도 대법원을 슈프림 코트. 거기에 멤버가 9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법원 판사가 9명. 미국에도 대법원 판사가 9명인데 이 미국이 1600년대를 위시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스피드웨이를 타고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고 이렇게 넘어와서 퓨리탄 퓨규림 이 미국을 건설한 이 나라가 말이야. 내가 유학 갈 때만 해도 10계명 다 붙였어. 지금 10계명 공립학교에서 미국에서 10계명 붙이면 그건 감옥서 가. 이렇게 타락된 것들이야. 그리고 이게 9 스프림 중에 말이 조금 이거 내가 그건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쁜 것들 그거 다섯 놈이 여러분 자기 지역구 따지고 뭘 뭐 주민 따지고 표 따지고 해가지고 호모섹스 오케이 한 사람 차이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조 박사가는 미국에서도 강하게 호모섹스는 이건 죄다고 이것은 도덕 윤리에 관한 문제야. 그러니까 저를 걸어서 고소를 했는데 7만 불을 벌금이 나왔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승소한 거야. 그리고 그 돈을 받아냈어. 그 다음에 조 박사에게 보고를 했어. 난 눈물로 감사해. 의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신앙 하면 핍박받아 순교도 당하지만 다 그렇지 않아. 말세에 이게 남은 구르터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 민중신학에 있어서는 아까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오클로스라는 단어, 근데 오클로스만을 민중이라고 갖다가 떼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럼 민중이 뭐이냐? 그래서 내가 민중 띠얼로지도 가지고 왔어. 여기에 리버레이션 띠얼로지가 수십 권인데 그 중에서 리버레이션 띠얼로지 대표적인 거 내가 여기에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블랙 띠얼로지 가지고 왔고 이거 전부 신기하지 대부분 목사놈들이야. 내가 지난번에 광화문에 와서 태극기 집회를 연설하는데 이건 반대하는 사람 찬동하는 사람 가릴 거 없어요. 얼마 전에 메카도 장군 동상 불질러 놈이 두 놈인데 그 두 놈이 목사놈이야 목사놈. 그거 알죠?
그것을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시장이라는 것이 방관할 뿐만 아니라 충동질하고 있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민중이라고 한 걸 된 것이 대부분 우리 한국에는 신학교 중에 한신대라고 있어요. 한국신학대학교라고 한 거 여기에는 뭐 이 이재종이 무슨 한명숙이라고 들어봤어? 그런 사람들 전부 급파야. 그런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 전부 그런 급파들이라고. 그리고 이게 민중신학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 보면 전부 교수인데 희한하지. 신학교 교수야. 신학교 교수면 신학이 뭐야? 원문에 따지면 테올로기아야. 테올로기아는 테오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 테올로기아야. 우리 총신대 나도 좋을 때 8년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 요게 빠지에 테올로기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많이 하고 성경적이고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비브리칼하고 또 올토독시하고 트레디셔널한 이것을 하지 않고 말이야. 이것들이 이런 교수들이야, 그 전북 교수. 그러니까 내가 내 후배 중에 통합측에 소소문에 가면 소대문교회라고 있어요. 소대문교회 그 대광고등학교 15년 후배인데 장신대학교 20년 남아 조직신학을 강의한 사람이. 근데 그 내가 뭘 말하든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제 말해 전부 교수들이야. 뭘 말하려고 했냐면 애 때부터 신앙적으로 자라난 아이야. 내가 평양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부산에서 서로 의형제가 된 존경하는 김양재 장로님, 이수용 박사도 그분에겐 90도로 절한다고. 근데 그 아들이 연대 신과를 가니까 가자마자부터 JEDP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건 모세가 쓴 거 아니다 이게야. 뭐 이거는 이래서 이거 저래서 전부 그러니까 얘가 정신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휴학을 했다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창신대 졸업했지만 이게 신학교 교수들이 이거 전부 그것들이에요. 문익환이 같은 사람 평양에 가서 전설적 영웅, 하늘이 나온 태양, 아버지.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보고가 그때그때 들어왔어요. 우리 이 안기부에는 부장이 있죠. 그 다음에 차장이 둘 있죠. 1차장 국내 파트, 2차장 국외 파트. 국내 파트 조 박사님에게 즉각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목사가 그래. 요즘에 우리 이제 서울역에 가게 되면 연설 많이 하는데 그중에 연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원재인가? 우리 저 서울역에 말이야. 조 누구야? 예, 그분과 같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소속구 변호사라고 있어. 그 소속구 변호사는 천주교 사람이거든. 그런데 천주교 안에 종이사회구현사재단이라고 맨빨개야. 무서운 세상이야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 빨개가 많아요. 지금 통일 문제 뭐 복잡하다고. 마땅히 자다가 깰 때야. 내가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말, 시사 속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민중이 뭐이냐? 저는 내 조서에서 한 8가지로 구별했는데, 내 백성은 민중이다. 그래가지고 가르는 거야. 그러니까, my people, 내 백성, 그 다음에 내 백성에 반대되는 것을 these people, 이 백성. 이것들은 민중의 원수놈이고 my people은 내 백성은 민중이다. 그러면 이 내 백성은 뭐이냐? 착취당하는 자, 반공법 반대하는 자, 보안법 편지한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은 민중의 원수들이다. 이것은 지금의 계급이다. 이것은 가진 자들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문희석 교수는 이거 전부 신학교 교수들이라는 게야 이거. 이런 것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나라가 바로 돼 그게. 이 문희석 교수는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들었다가 지배자와 싸우는 백성은 우리다. 우리가 민주이다. 그리고 그것을 비약 논리적 비약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민중이라 한다. 안병무는 안병무의 한신대 이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을 마가복음서에서 본 민중의 주체라고 하는 거 독일에서 공부한 거예요. 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성령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원 대도하시고 앞으로 영광 중에 계시록 1장 7절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이디엄, 이 유대인들의 이디엄에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비라는 말 아니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거를. 아니 죄 많이 진 것도 유치원 선생도 님자 붙이면서 우리의 구주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반말 적적하는 게야 반말. 있을 수 없는 걸. 그게 양심이야 그게. 님지 안 붙여 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갖다가 몰아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민중이라고. 세상에 세상에. 또 네 번째 소질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민중이라고 하는 게 안병무 같은 사람. 그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구지요? 가르주다 아니야. 가르주다는 예수의 1등 제자라 그게야. 이런 인간들 말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 소지로 피지배자를
민중이라고 한다. 이 김용복이 이 사람들 전부 프로필을 찾아보시오. 이게 어디에서 무슨 물을 먹고 무슨 신학을 해서 저런 소리들을 하는가? 독일? 마틴 루터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구텐베르크에서 95개 신조를 내걸고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행위가 중요하지만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아. 그 나라가 200년, 300년 지나서부터는 자유주의의 본산지가 된 거야. 그래서 칼발트같이 이 니오, 올토독스, 신종통일 그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나왔어. 반역하는 무리들이지.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의 예신앙을 보존하진 못할 망정. 반역하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양떼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이것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야. 서울의 광화문이라는 데를 알아요? 광화문 가보시오. 그러면 광화문에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 있어. 그 옆에 가게 되면 거기에 비닐로 하우스 짓고 거기에다가 가서 봤겠지. 뭐라고 써붙였냐. 그리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가보시오. 사진 큰 거 둘러서 거기 누구 사진 누구 사진 써붙였냐. 그리고 거기에 이석기 석방하라 그래서 내가 거기도 갔거든. 넌 누구야 하니까 나는 이석기 여동생이야. 그거 이석기 여동생인데 석방하라는 게야. 살판 났지.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 우리가 마땅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가 편중을 해도 종도 꺼다야지. 예? 그렇게 편중하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나는 탈북자 많이 관계하는 사람이요. 지금 이 시간도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생명을 내걸고 와서 우리가 잘 알잖아. 뭐 이만갑이다 무슨 모란봉이다 뭐 해가지고 그만이야 보잖아. 중국으로 해서 뭐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무슨 뭐 해가지고 생명 내걸고 왔는데 인류 역사상 우리 민족끼리 떠들면서 3만 명 굶어 죽인 것은 인류 역사상 저것들밖에 없어.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그건 양심 삐뚤어진 사람이야. 근데 탈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내걸고 왔는데 이남의 빨갱이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갱이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했던 주체사상의 주체자였던 황장엽 씨가 말하기를 이남의 고정간첩이 5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북에 교회가 지금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왔어. 하나는 봉수교회라는 게야. 봉수교회. 이것은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내가 WCC 본부도 수없이 간 사람. WCC 기관지 원 월드라고 하는 이거 1988년 호인데 돈 많을 때 지금은 돈 없어. 여기에 8만 불을 제공한 거야.
큰 돈입니다. 그 돈 가지고 봉수교회를 세웠어. 봉수교회. 가짜 교회야. 외화벌이 하는 교회야. 그래서 한때 이북 동포들을 그 열어 문 열어줬을 때 내 친이모와 내 사람들을 한 10여 명 보냈다고. 내 친이모도 평양 고향이니까 봉수교회 간 거야. 외화벌이하고 황장엽씨 말이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헌법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것을 고지선전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황장엽 씨 말이야. 딴 사람 말 아니고 황장엽 씨가 여기 왔어. 그래서 황장엽 총장님을 내가 만나러 간 거야. 송파경찰서 옆에 조금 가다가 2층인데 야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미국 가갔다고 그래도 안 보내줘? 조 박사가 만나갔다고 내가 이 가까운 형님이라고 황장엽 위가 용엽이고 내가 용엽이라고 안 만나주게 하는 거야. 세상에 세상에. 또 한 교회는 실골교회라고 하고 반석교회라고도 해요. 이 반석, 이 강반석이라고 우리나라의 도망온 강명도 씨라고 들어봤어요? 이북의 총리 아들 아니야, 총리 아들. 그 김일성이 왜 캐니? 그것이 전부 기독교 교인이었거든. 김일성이 그 인간이 그 크리스마스 때, 저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캐롤 부르고 그런 거야, 저게. 조그리스도가 사신이 되어버린 거야. 다른 하나 교회가 있어요. 장충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거 다 가짜지. 그 장충교회는 천주교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교회는 내가 우리 통합측, 나는 합동측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밑에서 집사로 자라난 사람이 지금 감옥서 들어가 있는 욕적으로 몰린 이명박 집사, 그 다음에 이명박 장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야. 근데 그 소망 아카데미 동수원에 소망 아카데미에 외부에서는 조 박사 한 사람이 거기 가서 강의를 열어 했는데 그때가 마침 천안함 사건 때였어요. 천안함 사건인데 그때 통합측 순천로에 내가 지금도 잊히질 않아. 56명의 목사들이 일주일 동안 가서 강의를 받고 했는데 점심시간인데 키가 큰 목사가 오더니 조 박사님 그 천안함 사건 그 이명박이 뭐라고? 가짜! 가짜입니다. 이야! 가짜입니다. 그래. 세상에. 이런 거의 목사들이야. 그래서 목사님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입니다. 빨갱이 목사 만나면 어떻게 돼? 여기 저 향린교회 홍군수 목사 같은 거 얼마나 좌파야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잘 알지. 반대로 잘한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장대연교회라고 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야 될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대현 교회거든. 우리 장대현 교회 100주년 기념이라 해가지고 통합측에서도 돈 많이 보냈어. 그래서 다시 세운 거야. 전부 가짜야. 이북에 신앙의 자유가 어디 있어? 양심의 자유가 어디 있어? 고주의 자유가 어디 있어? 결사의 자유가 어디 있어? 직업의 자유가 어디 있어?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어? 미친 소리더라고 있어? 세난에도 다 하는 거야. 그 교회가 있는 거야. 지금 김정은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냐?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 판단하는 겁니다. 무서운 놈의 새끼지. 응? 아, 자기 이복 동생 죽이지 않아서, 자기 고모부를 죽여도 따발총으로 죽이지 않아서. 무서운 놈이야, 무서운 놈. 모르지. 평화통일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 평화통일은 고려 연방제 평화통일 아니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는 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다 아멘으로 난 받으리라고 봐. 그렇지 않으면 간첩이야. 감사해. 회개하면 회개의 대상자가 돼버리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 그런 겁니다. 지금 이북에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거 있어. 조선 기독교도 연맹. 이 조선 기독교도 연맹 공동성서 번역도 다 해놓고 완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죽을 때까지 누구였지요? 김일성이 아니야. 주일날 1950년 6월 25일 모든 사람들이 휴가 갔을 때 선전 보고도 없이 해방운동한다고 중국의 모택동이 하고 소련의 스탈린하고 합해가지고 내가 전전달에도 이 브라지버스토크랑 한 바퀴 돌았어요. 일본이랑 그 중국이랑 돌았는데 그 얼마나 강팍한 것들이야. 고려족들 내보내고 말이야.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내가 광화문에 가서는 그것들한테 우리 민족끼리 막 그것에서 야 너희들 그 이북이 그렇게 좋고 빨갱이가 좋으면 거기 가. 나는 빨갱이가 나쁘기 반대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6.25 때 도망 나온 사람이야. 그걸 말하는 거야. 입 있으면 말해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나갔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민중이라고 한다. 비지배자들을 민중이라고 한다. 안병무, 김용복이 전부 이거 신학교 박사들이라니까. 찔러 땅을 민중이라고 한다. 이게 유대인 역사를 보면 아시는 대로 마카비 독립운동 시대에 적극적으로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어디로 옮겼어?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았어. 에이멘.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 젤로 땅을 민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여기 말하기를 민중은 해방의 대상자다. 누구로부터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민중은 축복의 대상이다. 전부 뒤집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 신학을 한의 신학이라 또 다른 말로 닉네임 별명으로 하면 별명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의 신학이라는 게 A Theology of Han. 무슨 말이냐면 이 한풀이를 풀어서 그걸 갚는 일을 하는 것이다. 거의 우리 민중 신학이다. 그것이 행동의 신학이다. A theology of doing, doing. 그리고 이것이 정치 신학이다. A theology of politics.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한을 풀어주는 신학이라. 주여, 주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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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우리 기독교는 아가페 사랑의 신앙이요. 종교요. 죄인은 죄인과 죄인은 죄를 지은 죄와 구별할 수는 없어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제도도 철저히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건데 또 요즘에 무슨 일들이나 이게 교회들이 타락이 되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인가 내 지금 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가지고 덮어놓고 거기에다 갖다 붙여 야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축복의 대상.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민중신학에 있어서 한 여덟 가지로 내가 나누는데 민중신학은 순수한 한국의 독창적 신학이 아니다. 민중신학이라고 한 것은 남미라고 한 건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의 해방신학 그리고 아프리카의 블랙 디얼러지 흑인신학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면 남미의 해방신학 리버레이션 디얼러지 또 흑인신학 이거 블랙 디얼러지 이런데 이거 제임스 칸이라고 이거 다 유니언신학교 교수야. 이런 것들이 신학을 하니까 미국에 많이 다녀왔어서 알지만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가 있고 브로드웨이 120가로를 나가면 코너의 유니언 디얼로지컬 세미나리라고 있어요. 이 유니언 신학교는 좌파 중에 좌파야. 그러니까 여기 출신들 보면 그런 신학교들만 골라서 공부하고 온 것들이야 이거. 어떻게 많은 제가 졸업한 이런 정통적인 세계적인 신학교들은 안 나오고 그런 데를 골라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그딴 짓들을 하나 말이야. 무서운 세상.